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변압기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건전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한 개의 전압은 1.6V, 다른 하나의 전압도 1.6V. 두 개의 건전지를 연결해 봅시다. 동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압을 재봅니다. 전압은 똑같이 1.6V입니다. 이번에는 직렬로 바꿔보겠습니다. 3.2V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병렬일 때는 전압이 변하지 않습니다. 직렬일 때는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코어에 한 번 감았습니다. 1차입니다. 프라이머리 와인딩. 그리고 2차입니다. 세컨더리 와인딩. 손실이 없을 것을 가정했으므로 예를 들어 1V 1A를 흘립니다. 1V 1A가 나옵니다. 너무 작네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1차 코일 프라이머리 와인딩, 2차 코일 세컨더리 와인딩. 1V 1A 입력, 1V 1A 출력. 2차 코일이 두 개가 됐습니다. 2 세컨더리 와인딩. 그런데 끝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세컨더리 와인딩은 병렬입니다. 1V 1A 입력, 1V 1A 출력. 쪼개면 1V 0.5A 출력, 1V 0.5A 출력.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붙입니다. 직렬이 되었습니다. 두 번 감겼습니다. 1V 1A 입력, 2V 0.5A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컨더리 코일을 감는 횟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달라지는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d like it. Good luck.